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성어 익히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펴 놓으시고 함께 채워가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지요. 성어란 옛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상황을 설명할 때 쉽고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만든 짧은 말을 성어라고 하죠. 첫 번째 보십시오. 이첫 번째 성어는 교과서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맛백. 맛백 할때 맛은 맛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물 그러하다 유 그러하다 유자네요. 어조사 지 효도 효 여기 빈 공간에 여기는 맛백 이렇게 써서 앞에는 맛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맞이 할때 디귿 받침입니다. 여기는 백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하다, 그다음에 유, 어조사 지, 효도 효, 백유지효. 뿌리 순서는 백유라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합해서 1, 어조사 지가 2, 효도 효가 3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면에 풀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백유의 효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문법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쓰인 지자는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가다. 우리 흔히 갈 지자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한문 문장에서는 가다라고 쓰인 동사의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쓰인 어조사로 쓰일 때,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조사를 쓸 때는 해석을 뭐뭐하는 또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명사로 쓰이는데 지시 대명사라고 하기도 하고 대명사라고도 합니다. 해석은 그 또는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여기 본문에서는 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백유의 효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 란에 한자 쓰기란이 있습니다. 한자 쓰기란에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100, 뭐 지금은 선생님은 컴퓨터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직접 써보시는 겁니다. 유는 아까 그러할 유자라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점점 유자도 되네요. 지, 어조사 지자지요. 여기 지. 여기는 아시다시피 갈지자로 쓰여 있지요. 동사로 쓰일 때는 갈지자고 일반적으로는 어조사 지자입니다. 효도효는 첫 번째 나오네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박또박 여기다가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어를 보겠습니다. 바라다 망 구름 운 어조사 지, 뜻 정. 그래서 해석 순서는 구름을 바라다 보는 심정, 마음 그런 뜻이죠. 여기 풀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름을 바라보는 심정 이렇게 되겠죠. 이 성어의 속뜻은 자식이 타향에서 고향에 계시는 어버이를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망운지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어는 바람풍, 나무수, 어조사지, 탄식할 탄. 바람이 나무에 부는 것의 탄식,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본래의 뜻은 이렇게 본문이 좀 길기도 합니다. 수, 나무수, 욕, 하고자 할 욕, 정, 구유할 정, 어조사 이, 바람풍, 아니 불, 그칠 지, 자, 자식 자, 하고자 할 욕, 양, 기를 양, 공양할 양, 어조사 이, 친, 어버이 친, 아니 불, 기다릴 대. 그래서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성공해서 봉양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어버이께서는 기다려주지 않으시네. 이런 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수, 욕, 정, 이, 풍, 부, 지. 거기서 바람, 풍, 자와 나무, 수, 자. 거기서 그것을 보고 탄식했다라는 말로 쓰인 거죠. 네 번째 성어를 보겠습니다. 혼, 혼, 정, 신성 점을 혼 정하다 정 새벽 신 살피다 성 이 해석을 하면 날이 저물면 부모님이 주무실 이부 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이 되면 안부를 살핀다 라는 말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는 생이라고 쳐도 한자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긴 잘못됐네요. 죽일생이 아니라 줄일생자지요. 줄일생자로 쓰인 대표적인 단어는 생략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럴 때는 줄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줄일생이지요. 또 살필성자로 찾아볼게요. 살필성자로 찾아보면 여기 살필성은 제대로 되어 있네요. 언제 쓸까요? 성자는 돌이킬 반자를 써서 반성하다 이렇게 되죠. 반 우리가 흔히 쓸 때 반성이라고 쓸 때는 이것이 살필 성자로 쓰여서 음이 생도 되고 성도 됩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어를 보겠습니다.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 지, 효도 효.
돌이킬 반자는 되돌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되돌려서 먹여주는 효도라는 뜻으로 우리 포자는 먹일 포자에서 우리 흔히 포유류라는 말이 들어갔지요. 그럴 때 쓰는 포유류예요. 포는 먹일 포자니까 앞에 입구변이 있고요. 먹을 포. 포유 할때 유자는 젖 유자지요. 무슨 사람은 젖을 먹고 살지요. 젖유, 포유, 류는 종류 류자를 무리 류자를 씁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은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반포지효라고 하죠. 교과서 33쪽에 보시면 6번 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펴볼까요? 지킬 수, 그루 주, 기다릴 대, 토끼 토, 나무 그루 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지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서 수주태토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성어를 보시겠습니다. 그리다 화, 그릴 화자죠. 뱀사, 더할 첨, 발족. 해석 순서는 뱀을 그리면서 발을 더함이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뱀사자를 쓰고 사 뱀사자를 쓰고 어디 갔느냐? 뱀사자를 쓰고 발족자를 써서 발족자를 써서 우리 사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족이라는 단어는 겸사로 쓰이는 겁니다. 제가 사족을 좀 달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그 생각을 말하는 경우를 두고서 사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구검. 색일 각. 배주 구하다 구 칼검 이렇게 읽네요. 각주구검 배에다가 새겨놓고 칼을 구함. 속뜻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한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시간 공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항상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었던 것만을 고집하는 것을 두고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기다 이. 산산 우공이산 이럴 때 쓰이는 공자는 공평할 공자라기보다는 남자를 높였을 때 무슨 공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리석은 님이 산을 옮긴다.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성어 같지만 중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 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군, 닭해, 하나 일, 학학,
군계일학. 풀이순서는 많은 닭들 중에서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나타낼 때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11번째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덮을개 세상세 어조사지 제주제 개세지제라고 읽지요. 풀이 순서는 세상을 덮을 만한 제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제주를 나타내는 성어가 개세지제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돕다조 도울조자죠. 자라날 장. 그래서 풀이 순서는 자라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것을 두고 조장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한자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장자는 장자를 컴퓨터로 찾아보겠습니다. 장자를 찾아보면 여기 긴장자가 나와 있죠. 이 긴장자는 본래 사전을 펼쳐보면 맞이 장자예요. 때는 장남, 장녀라는 말이 있죠. 맞이, 우두머리란 뜻이죠. 맞이, 큰아들. 두 번째는 길이를 나타낼 때 긴장, 길다 장자지요. 그때는 길고 짧음, 장단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어른 장자로 쓰여서 어른과 아이 할 때는 장유라고 읽지요. 네 번째는 자라다 장자예요. 자라다 장자는 생장이라고 하죠. 날생 자랄 장. 태어나서 자라나다. 끝으로 우두머리 장자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학교의 우두머리는 교장. 그렇게 되죠. 무슨 단체의 그 회장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13번째 성어를 보시겠습니다. 앞권. 누를 앞. 답지권. 책권자지요. 책을 몇권 읽었니? 할 때는 책권자입니다. 근데 이 중국 고대의 관리 등용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맨 앞에 올려놓았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압권이다. 그래서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압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군이라고 읽지요. 뽑을 발 또는 뽑힐 발. 무리군. 그러면 무리 중에서 뽑아내다. 그래서 여럿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발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로 15번째 성어를 보시겠습니다. 희다백, 흰백, 그죠? 눈썹 미. 눈썹은 눈썹인데 흰 눈썹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 중국의 삼국시대 때 유비, 제갈량 그 사람들이 활약했던 총나라 땅에서 마씨 형제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눈썹이 희었던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첫째, 우두머리,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 의미로 백미라는 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뜨릴 파, 하늘 천, 거칠 황. 여기 희다 황으로 되어 있지만 거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천황, 천황을 깨뜨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중국 당나라 때 형주라는 지방에 시험을 보면 진사가 제일 밑에 합격자거든요. 진사 합격자도 없어서 그 동네 그 지방을 천황, 하늘이 버려진 황폐한 땅, 천황이라고 불렸는데, 유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천황을 깨뜨렸다. 거기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최초로 해내는 것을 두고 파천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과서 39쪽에 나와 있는 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국, 선비, 사, 없다, 무, 짝, 칼, 쌍, 아니면 둘, 쌍, 쌍쌍이라고 할때 쌍자지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나라의 선비 중에 쌍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첫째다. 그런 뜻이죠. 천하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재를 국사 무쌍이라고 합니다. 18번째 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할 기, 재물 화, 옳다 가, 살다 거. 여기 쓰인 가짜는 일반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때 가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기한 재물은 겉자도 살 겉자가 아니라 쌓아두다, 잘 챙겨 놓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게요. 잘 챙겨 놓을 만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진귀한 물건은 잘 두면 나중에 큰 이익이 되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한자 쓰기 란에 또박또박 반듯하게 한자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